역할놀이 활동 방법을 알아봅시다. 먼저 상황을 정합니다. 친구를 놀릴 때, 친구의 물건을 빼앗을 때, 친구들과 역할을 정합니다.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 친구를 괴롭히는 친구, 충고하는 친구, 위로하는 친구. 대사를 정하고 역할놀이를 합니다. 저는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입니다. 저는 괴롭히는 친구입니다. 저는 충고하는 친구입니다. 저는 위로하는 친구입니다. 안녕, 나는 인형이라고 해. 너는 이름이 뭐니? 나도 바꿔줘야지. 괜찮아? 우리 같이 해결해보자. 고마워. 내가 도와줄게. 싫어! 하지 마! 미안해, 친구야. 다시는 안 그럴게. 고마워. 연극이! 우리 친구들도 역할놀이를 해보고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의 마음을 생각해 봅시다. 그 친구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떠올려 봅시다.